something. 일단은 8시간 전에 PTR 서버 영웅 변경에 대해서 북미 뭐야 제프 굿맨 저번에 우리 그 로드 오브 너프 할 때 있었죠. 디자이너 이분이 글을 올리셨어. 8시간 전에 영어로 돼 있죠. 영어 울렁증 생기시죠. 번역본에 PTR 패치를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웅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PTR 패치 계속하면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적용시켜 나갔다는 얘기겠죠. 이것들은 PTR에 곧 적용될 거고 잘하면 내일 아침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PTR 서버 관련한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보시면 아나 평타 피해량이 80에서 60으로 감소, 생체 수리탈 댐지가 60에서 30으로 감소, 치유량이 100에서 50으로 감소. 근데 이게 치유량 감소가 아군한테 들어가는 것만 100에서 50으로 줄었으면 엄청난 너프라고 보기는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수리탄 자체가 자체 힐량보다는 수리탄을 맞추고 나서 그 다음 평타의 힐량이 두 배로 되는 것 때문에 썼던 건데, 지금은 1.5배죠 너프 돼서. 그것 때문에 쓰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아나가 자기의 생존력이 줄어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치유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치유량도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가 저 수리탄 하나 때문에 체력이 300짜리 괴물이었었는데 이제 체력이 250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때문에 아나 자체의 생존력이 줄어든 거죠. 자기 생존력 줄어들고 피해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더 딜 쪽보다는 힐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솔직히 아나 딜도 세고 힐도 잘 되잖아요. 기동력 달리는 것 빼고는 딱히 큰 단점이 없는 영웅이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했어. 힐량 이번에 너프 챙긴 거하고 궁극기 너프 챙긴 거 때문에 그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가 메인 힐 고정이었죠? 그 말은 더 너프를 시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좀 많이 너프 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이대로 적용돼도 막 고인이 될 것 같진 고인이 될 것 같진 않아요. 힐량 자체는 그렇게 크게 감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생존력과 딜량 감소시킨 거죠. 정크랩 더 이상 자신의 폭발로 인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자기한테서 터진, 그러니까 상대한테 근접을 해서 평타를 터뜨리거나 하면 자기한테 폭발 데미지로 입었잖아요. 몇이죠? 30이었나 40이었나 최대? 하여튼 입었는데 이제 안 입는 거예요. 아예 딜을 안 입는 거야. 이제 0이에요 0. 안 입는 거예요. 솔직히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쓸 데가 없이 내가 터뜨린 거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기가 힘들었죠 저것 때문에. 근데 이제 충분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해도 좋다는 거예요. 저거 댕지 영어로 되면 엄청 큽니다. 저거 진짜 플레이할 때 그냥 텍스트에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실제 게임으로 가면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하나 패치되면 패시브 활용하기도 더 유용해져요. 왜냐면 물론 자기가 그냥 아예 자살을 시도를 해서 빠르게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좀 공격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최대한 딜을 엄청나게 많이 입히고 패시브까지 활용을 시킬 수가 있죠. 그전에는 공격적으로 활용하면 금방 뒤지니까 상대한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평타 터뜨리는 것도 딜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더 좋게. 오리사 이거는 평타 탄환 최대 탄환 같네요. 최대 탄환이 200에서 15로 아닌데 최대 탄환 맞나? 탄창 크기 맞아요. 최대 탄환 200발에서 150발로 낮아졌고 이 뭐야? 이걸로 봅시다. 궁극기 15% 필요량 늘어났기 때문에 궁을 조금 더, 궁극기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15%를 더 모아야 궁극기를 사용할 수 있고, 손브라 와 은신 시작과 풀리는 소리 반경이 15m로 줄음. 원래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조금 멀리 있어도 그 은신 쓰는 거랑 은신 풀리는 거 다 들렸거든요. 15m면 생각보다 좁을 거예요.
위치 변환기 6초에서 4초로 쿨타임 감소. 와, 이거 해킹 쿨타임 얼마 전에 줄였죠? 줄였죠. 해킹 시전 시간도 줄였고. 그러니까 지금 솜브라를 계속 버프를 시키는 거예요. 계속 너 버프를 시켜도 애들이 안 쓰니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버프를 계속 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 이것까지 되고 아나 너프 먹으면 서브 힐로서의 입지도 꽤나 쓰이지 않을까요? 서브 힐러로서의 입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솜브라 자체가 서브 힐러로서도 나쁘지 않은 힐팩 250짜리 힐팩 많은 쪽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쟁탈전에서는. 윈스턴 방벽 생성기 쿨다운이 이제 방벽 만들 때부터 시작됨. 이것도 엄청 크죠? 왜냐면 이제 그전에는 윈스턴 방벽이 깨졌거나 시전 시간이 끝났을 때부터 방벽 쿨타임이 돌아갔었죠. 하지만 만들 때부터 시작되면 몇 초냐면 재사용 대기 시간이 13초죠. 13초인데 저 유지 시간이 몇 초였죠? 5초였나 6초였나? 만약에 끝까지 지속되면 무려 19초? 한 20초는 기다려야 한번 방벽 쓸 수 있는 건데 이제 13초 쓰자마자 쿨 돌면 방벽을 그만큼 더 자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냐타 파괴 구슬 우클릭 평타 모아서 공격 시 생기는 쿨타임이 1초에서 0.6초로 감소. 이 말은 우클릭을 날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을 시전할 때까지의 시간이 1초였었는데 0.6초로 줄었다는 얘기예요. 후딜레이 잉하고 파파파박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본 공격을 더 시전을 하려면 1초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0.6초로 줄은 거예요. 엄청 큽니다. 이것도 엄청 커요. 우클릭을 조금 더 자주 활용을 할 수 있는 패치가 된 거죠. 그리고 부조화가 이제 적군 방벽 안에 있는 적들에게도 부착 가능한 거는 라인하르트한테도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 말은? 그러니까 라인하르트가 방벽 들고 있으면 라인하르트한테 부조화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패치가 되면 윈스턴 방벽 안에 윈스턴한테도 부조화를 걸 수 있고 라인하르트 방벽 뒤에 있는 적들이나 라인하르트한테도 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저 라인하르트가 제외될지는 모르겠는데 라인하르트까지 적용이 되면 부조화 방벽 뚫는 건 이건 진짜 와 이거 다 되면 제나타 개세진다. 이거하고 아나 너프까지 겹쳐지면 나눠지는 거죠. 아나는 힐 위주의 힐러가 되는 거고 제냐타는 딜 위주의 힐러로 이렇게 입지가 아예 따로 잡히는 거예요. 지금은 솔직히 아나가 만능이잖아요. 딜도 되고 힐도 되잖아요. 물론 제냐타 딜보단 약하긴 한데 만능이잖아요. 하지만 제냐타는 딜 위주의 힐러인데 그 딜 위주의 힐러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주고 아나의 딜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나의 딜량하고 생존력을 감소시킴으로써 아나의 입지를 줄이고 아나의 이런 딜 쪽인 입지를 줄이고 제아타를 더 띄워줘서 이렇게 각자 특화된 각자 딜과 힐에 특화된 힐러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딱 제아타는 딜을 하는 힐러 아나는 힐하는 딜러 약간 이렇게 좀 더 부각된 게 다르죠. 두 개 이거 그대로 패치되면 조금 많이 바뀔 것 같네요. 메타가 일단은 탱커 위주의 메타가 지금 안 그래도 3탱 위주의 메타가 많이 없어졌죠. 꽤나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전에 비해서 요즘엔 투투투도 자주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거 패치되고 나면 투투투가 더 부각될 거예요. 왜냐 3탱 메타는 방벽을 라인하르트 방벽을 기준으로 하는 메타인데 제나타가 이제 방벽 뒤에 있는 적들한테도 부조화를 걸 수 있죠. 그리고 정크렛이 방벽계에는 영웅이죠. 원래 거기다 그러니까 방벽 가진 애들한테 카운터를 치는 데다가 윈스턴이 버프됐죠. 윈스턴은 물론 3탱 메타에 자주 쓰이는 탱커가 아닌데 버프를 먹음으로써 뭐 탱커로서 입지는 높아지지만 돌진 조합에 많이 쓰이는 영웅이란 말이에요. 윈스턴이 돌진 조합에는 3탱보다는 2탱을 많이 써요. 2-2-2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거기다 솜브라까지 버프를 먹이면 솜브라는 말 그대로 탱커 카운터라고 보기는 애매한데 방벽 카운터죠. 특히 라인하르트 카운터. 특히 라인하르트 카운터인데 솜브라 버프 거기다가 아나 너프 3탱 메타의 핵심인 아나 너프 아나를 이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나 혼자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아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3탱 메타보다는 그냥 투투투 쪽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적으로 지금 3탱 메타의 고착화를 막기 위한 그런 패치예요. 딱 봐도
이거는 패치되고 나면 이제 3탱과 투투를 약간 혼합해서 쓰는, 상황에 따라서 혼합해서 쓰는 메타가 좀 많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힐러들도 다양하게 나올 것 같고요. 패치돼야 볼 것 같네요. 빠르면 내일 아침에 패치된다고 하니까 이때가 12시죠? 우와! 아, 검은 비닐분이네. 감사합니다. 12시죠? 8시간 전이니까 아까 점심 때 쓰였죠? 얘들 기준으로 내일 오전, 내일 아침이 몇 시지? 아니, 하여튼 정확히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패치된다는 거겠죠? 내일 저녁이나 뭐 모레 아침이나 뭐 이쯤 패치된다는 것 같은데 패치되고 한번 체험을 해봐야겠네요. 특히 제니아타, 특히 제니아타 체감이 얼마나 심한지 체감해봐야 될 것 같아. 정크레스에 저거 패치되면 분명히 엄청 좋아져요. 생존력이 굉장히 상승되는 거라서. 이거 패치되고 나면 제가 한 번 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이.